상문, 상문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내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상갓집에, 뭐 상갓집이 아니죠. 내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지 말라. 뭐 그러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건데, 그래도 염하는 거, 습하는 거는 안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내가 내부모인데, 내부모인데, 염습을 하면은 이제 관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관에다 넣으면은 염습을 하는 장면은 거의 돌아가신 부모님이라고 해도 마지막 얼굴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지 말라? 그 모습을 왜 보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염습이란 최소한도 염습을 보지 말라는 선생님도 또 어느 경우에는 장지까진 가되 뭐 화장터로 가면은 불 속에 집어넣는 걸 보지 말라든지 매장을 하면은 하관을 하는 걸 보지 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왜 안 된다는지 왜 안 된다는지 그 왜 안 된다는지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사실을 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도 왜라는 생각을 잘 안 해봐요. 근데 그 왜라는 말에 보편에 깔려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잘못하면 만약에 네가 상갓집에 가면 너가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해도 염습하는 걸 보면 너가 부모님이라도 화장하는 모습을 보면 화장터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매장할 때 입관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은 너한테 뭐가 잘못된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가 잘못될까? 왜 잘못될까? 거기에는 또 그 뒤에는 너가 그렇게 되면 잡귀가 붙는다, 호주가 붙는다라는 말이 뒤에 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영안실, 빈소, 장례식장에 가면은 호주, 잡귀, 악령, 악귀, 악마가 따라 붙어서 너는 막히고 말문도 막히고 손님도 없고 무당노릇도 못하고 신도 떠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라고 하는 공포심이 그냥 깔려있다는 거예요. 공포심이. 그 공포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공포심을 느껴보자. 내가 무당으로 사는데 최소한 우리 부모님이 어차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내 신당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내 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으로 느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느껴지는 순간은 신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으로. 근데 신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까지 거주 잡기 이걸 못 물리치겠냐고. 제발 여러분들이 무당 노릇을 당당하고 제대로 하시려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문은 이거는 거긴 가고 안 가고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의 도리잖아. 사람의 도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도들 주변에 일가 친척 동료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의 조상이 나면은 거기도 반드시 가보세요. 물론 스케줄이 있고 일이 있고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경우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가보세요. 정말로 무당으로서 좋은 경험을 할 거예요. 나보다 나하고 가족관계에서 촌수나 족보상으로 가까우면 가까우신 분 아니면 내가 일가 친척 동료, 친구, 이런 사회생활하는 분들, 이웃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의 친밀도나 나하고의 유지되는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 장례시장의 영안실에 가면은 내가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나하고 친밀하게든 지냈다든지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면은 여러분이 점을 볼 때도 조상의 혼을 느끼듯이 그 영안실에 가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감정과 마음이 내가 느껴져. 그걸 우리는 혼이 실렸다. 영이 실렸다 그래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오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은 그 자리를 벗어나와도 내가 그 느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은 이미 나에게 신을 오신 거야. 뭘 두려워하세요? 뭘 두려워? 영안실도 가보고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화장터에도 시간 나면 따라가 보시고 매장을 하든 납골을 하든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휴일날 심심할 때 지금 이제 앞으로 한식도 다가오고 이런 계절에 뭐 산소를 고치시는 분들 벌초하시는 분들 뭐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그런 데가 없으면은 공동묘지라도 한번 가보세요. 국립묘지라도 한번 가보시고 그런데 가면은 내가 잘 느끼고 모르는 내가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들의 그 묘지나 산소 같은 데는 그냥 내가 일부러 거기를 보면서 어떤 걸 찾고 느끼고 하려고 맘먹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의 도로를 가는 거나 그냥 동네를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 귀신들이 막 바글바글 나한테 내가 누구다 누구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손님의 의뢰를 받아서 제가 집에 의뢰를 받아서 어떤 산소를 한번 봐달라 산소에 뭐 풀이를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산소 안에 있는 혼이 정확하게 느껴지고 이 산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가 경험해 봐서는 그런 데 가도 그런 데 참석하고 그걸 봐도 무당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걸 못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